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성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강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2일 월요일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방금 전에 이제 2시 53분, 네, 한 3분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와 관련돼서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백신 테마에 이제 속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흐름 보이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요괴봉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진짜 힘들죠? 네, 저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경구용 백신 테마에 이제 3천당 한국 BNC가 이제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죠. 네, 중소형주 중에서. 7월 마지막 주 코스닥 시장은 이스라엘 제약사인 오라메드 자회사의 먹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주목을 했고,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의 유사성이 부각된 3천당 제약과 한국 BNC가 테마주로 묶이면서 눈에 띄는 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승률이 두드러진 업체는 삼천당 제약이 손꼽힌다. 7월 30일 시총 1조 한 2,700억 원을 기록하며 16위에 자리 잡았고,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라메드 백신의 개발에 한몫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지난주 오라메드 자회사인 오라백스 메디컬이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이스라엘에 상업용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밝혔고, 네. 해당 파이프라인에 활용된 경구 약물 전달 시스템은 오라메드가 개발했다. 네, 자체적으로는 경구용 인슐린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삼천당 제약 역시 경구용 인슐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코로나 경구용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로도 이어졌고, 투자 수요를 흡수한 곳은 한국 BNC. 네.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한 이때 정도? 이때 정도에는 현대바이오가 이제 대장주였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 BNC 얘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네, 코로나 테마주들 중에서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와 양봉으로 등장했네요. 네, 아까 은봉 양봉 맞네. 거래대금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그래도. 네, 거래대금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해주고 있고,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네이버에 치면 안 나와요. 네. 이건데, 통문 또는 보도의 내용. 네. 이거 예전에 삼천대학이 한번 했었죠. 뭐냐. 아, 또 꼬리 달리네. 네, 한번 봅시다.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 3천억 투자 협의 중, 이게 이제 5월 7일 날 나왔던 건데, 본 공시는 21년 5월 6일 이투데이에서 보도한 삼천당 제약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 3천억 투자 협의 중에 대한 해명 공시 관련 재공시입니다. 당사는 해외 백신 개발사 파트너와 코로나 백신 원료 공급 관련 MTA, 네. 파트너사의 원료를 공급받아 경구용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알파 및 베타, 바이러스까지 추가한 경구용 백신 채용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델타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파트너사에서 현재 제형 완성된 경구용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능이 있는지 추가 시험을 하자는 요청이 와서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임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규제 기관과 협의한 결과 규제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수령하였고, 현재 북미, 인도 및 제3국과 유럽 파트너사들과 비즈니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관련 사항들의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지점, 시점 또는 3개월 내에 제공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뜨자마자 봤거든요. 제가 뭐 관심 종목을 항상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붙죠. 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가 떴는지 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조회 공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괜찮네요. 강하네요. 네. 75번. 잡아먹을 수 있을지, 물량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일봉상. 네.
아직까지 추세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이런, 네. 여기 저항대를 좀 뚫어줘야 돼요, 강하게. 네, 강하게 좀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6만 원 가격이죠, 6만 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직전 고점이 한 6만 원이니까 6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근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살려주는 것 같죠? 네. 지난주 주봉이 개인적으로는 좀잘 마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봉 마감이. 네.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6만 원을 좀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더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6만 원을 돌파한 시점부터는 조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 여기는 좀 박스권이 좀 돌파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켜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데를 뚫을 때는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 셋인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잊혀졌던 종목인데, 그래도 꾸준히 지금은 좀 관심도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10만 주, 22만 주, 네, 금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 주기도 했네요. 네, 10만 주, 22만 주. 이때 한 번, 네. 여기에 꼬리에 달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청산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물론 얘가 강하게 간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평 배열도가 아직까지는 이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이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약에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 해줄수록, 네, 거래 기회는 많아지죠. 기회는 많아진다라는 관점이니까,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좀, 지수가 좀 반등하나요? 지수가 반등해서 그런가? 지수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좀 많이 달리네요. 이런 데를 좀 감싸주면 좋을 텐데요. 감싸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네. 8월 2일, 7월 30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쭉 보시게 되면요. 네, 미 증시, 다우, 뭐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들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9시부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9시로 쭉 가시면은, 네, EDT 현재가 2,65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35원, 손절가 2,51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 옆에 AP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제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세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주를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볼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보게 되면은 뭐다 모든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